이번 시간에는 도어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에 초기문 쪽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중심 축이 이렇게 달려져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중심 축으로 왔다 다시 올리도록 박아주시고요. 우선 요 부분부터 만들도록 할까요? 자, 레프트 화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포인팅을 해보십시오. 처음 하시는 분은 위치가 어딘지 제대로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팅을 해보시면은 레프트 화면에서 이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움직여 보시면은 여기까지 표시가 됩니다. 이 프론트에서 보는 방향과 레프트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뷰에서 작업이 될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리텐가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두시고요. 자, 그럼 아래쪽에서 포인팅을 합니다. 이때 3D 스냅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대각 요 지점 되겠네요. 자, 리튼가. 레프트 화면에서 대각 그냥 이렇게 지금 렌스 값이 없는 위드스 값만 갖고 있는 리텐가를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렌즈 값을 그냥 입력해 버리십시오. 250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리텐가가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위치가 사실 어디가 됐든 상관없는데요. 대강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이 상태에서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어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름을 출입구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잘 구분이 할수 있도록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Address bar 정의하시고, 자, 프레임 부분이 하나 있고, 안쪽에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께를 대략 한 50mm. 자, 아웃라인에서 대략 한70 정도. 자, 70mm 정도 줘야겠네요. 70mm 주시고요. 그냥 Modify Editor에서 Extrude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100mm 정도 했을 때, 90 정도 되겠네요. 90. 자, 2D 스냅을 거시고요. 2.5D 스냅이나 2D 스냅 거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얼라이즌 기능을 통해서 벽체에 대해서 Y쪽으로 센터. 자, 이렇게 맞추고요. 길이값이 한 10mm 들어가야겠죠? 자, 바로 애트볼 메쉬로 바로 바꿉니다. 자, 이동 툴에서 X축으로 10mm 더 이동하겠습니다. 자, 100이네요. 100, 그죠? 자, 중심축이 틀어졌기 때문에 중심축을 다시 한번 이동시켜 주시고요. 됐습니다. 단독 모드 빠져나가시고요. 자, 여기다가 스냅을 거시고요. 자,
두께 바로 익스트루드 시킵니다. 두께는 한 10mm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으로 센터센터를 맞춰주시고요. 자, 이름을 여기다가 도 글래스. 그 다음에 반드시 에이트넷으로 바로 바꿔버리십시오. 자, 두 개를 선택하셔서 그룹으로 묶어주시고요. 이때는 인스턴스로 하겠습니다. 동일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아주 매핑을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로 묶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양쪽에 또 출입문이 들어가야 되죠. 네 가지 문입니다. 자, 이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단독 모드 실행하시고요. 800mm 짜리네. 생각보다 800이면 너무 적은데. 자, 에이터블러 스플라인 적용하시고요. 자, 온라인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문이 열고 닫히려면 뚫려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뽑아내시고요. 자, 요 핸들이 바깥쪽으로 놓도록 뽑아내시고 크로스 인서트로 이렇게 면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 레벨에서 필요없는 선 삭제하시고요. 버텍스 레벨에서 웰드 시킵니다.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요.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자, 이게 길이감만 작게 하면 되겠네요. 굳이 이거 할 필요 없고. 자, 이 그다음 익스트로 시키겠습니다. 70mm 정도 주고요. 자, 여기다가 X축으로 센터에 맞춰주시고, 프레임 3번이죠. 3번. 자, 알트불 메시 바로 적용하시고요. 자, 이걸 조금 편집할까요? 자, 이 부분이 여닫이 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가 있어야 되죠. 살짝 조금 더 뽑아내겠습니다. 자, 조금 더 길게 뽑아내 주시고요. 자, 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익스트루드. 자, 10mm 주겠습니다. 에이터넷이 바로 적용하시고요. 자, 라이트 뷰로 바꿀까요? 자, 이게 손잡이가 들어가야 되죠? 밑에가 길게 하나 만드시고요. 웨이트 스플라이 왼쪽 선을 삭제하시고 이 부분에 필렛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3D로 바꿀 수도 있지만 더 쉽게 하는 방법이 그냥 렌더링 메뉴에 이너블 렌더로 이너블 빅터 체크하시고요. 레디얼에서 두께만 한 20mm 이 정도 주면 되겠네요. 자, 이 상태 바로 웨이트 메시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은 이게 3D로 바로 바뀝니다.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요 끝부분의 면과 요 프레임 부분의 면이 겹치고 있죠? 자, 요런 경우에는 면을 삭제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윈도우 컬러싱 키시고요. 이렇게 면을 삭제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델트 누워서 면을 삭제해 버립니다. 보 핸들로 이름 주시고요. 자, X축으로 카피. 인스턴스 하셔도 되고, 카피하셔도 인스턴스가 더 낫겠죠. 자,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경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칩 같은 것도 사실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상관없는데요. 일단 만들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2.5D 쓰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체크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2.5D 선을 그렸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자, 대각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두께를 대략 한 1mm 정도 주면 되겠죠? 자, 익스트루드 100, 한 20mm. 자, 70. 도어 프레임 경치. 자, 여기다가 모양을 조금 위해서 배틀 메쉬로 바꿔버리시고요. 자, 중심축 이동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사 같은 경우는 뭐 실린더 같은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세그멘트 양을 많이 줄여야겠죠? 자, 요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 경치 부분하고 이걸 으뜸지키 버립니다. 으뜸지키시고요. 엘리멘트 레벨에서 요 나사 부분을 카피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프트 키 누르시고 드래그, 카피.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자,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앵글 선택 것이고요. 시프트 키 누르고 역시 로테이트 하면서 카피. 자, 대각 위치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엑스쪽으로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을 거시고요. 3D 스냅을 거시든 뭐 2.5D 스냅을 거시든 이렇게 배치하신 다음에 자, 얼라이즌을 통해서 이 부분 Y쪽으로 센터 맞춰주시고요.
크기에 맞춰주시고요. 그럼 이거 다시 엿드시킵니다. 어차피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따로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아님, 자, 이렇게 엿드시키신 상태에서 엘리멘트 레벨에서 복사하면 되겠죠. 카피. 카피. 중심축 다시 이동시켜 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언그룹 시키신 다음에 다시 그룹으로 묶어 주십시오. 됐죠? 그러면 이 부분도 뭐 또, 사실 조금 다르죠? 다른데, 그냥 저는 인스턴스로 그냥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셔서 사용하시고요. 하나는 자동문으로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출입구라는 부분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출입구로 돌아와서 import task죠? task. 돌아와서 위에 어떤 좀 휴식을 취하는 공간, 그 다음에 이게 히어샤 부분에 실제 머리를 정리하는 공간, 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그건 뭐죠? 이발, 머리를 감는 공간. 미용실은 잘안 다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다고, 이름, 공간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 도어 부분인데요. 도어 프레임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좀더 편리합니다. 자, 단독 모드 실행하시고요. 자, 스플라인 레벨에서 요 선들은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축이 또안 맞죠? 중심축을 이렇게 만들,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지금 보시면은 700mm 짜리네요. 높이는 2500입니다. 자, 니텐가 이렇게 하나를 만드시고요. 자, 요거는 한쪽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한쪽은 삭제를 해버리시고요. 베벳 프로파일을 적용할 겁니다. 니텐가 선택하시고요. 모디파이 디테일에서 베벳 프로파일 또는 스위프를 적용하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게 베벳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자, 요 기능 중에서 베벳 프로파일 있죠? 요겁니다. 자, 적용하시고요. 그러면 클래식으로 바꾸신 다음에 픽 프로파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크기도 지금 맞죠? 딱 맞습니다. 됐네요. 자, 프레임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베벳 프로파일 사용된 일종의 세이프죠. 세이프인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단독 모드에서 확인하시고요. 델트는 삭제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시고요. 자, 삭제 전에 주의해야 될게 이게 지금 베벳 프로파일 적용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삭제를, 이 세이프로 삭제를 해버리면은 이 모양 자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항상
완성된 오브젝트는 반드시 애터블 폴리나 애터블 메시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애터블 메시로 바꾸시고요. 그대로 남아있죠. 자,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자, Z축 방향으로 높이 값이 좀 다르네요. 100mm가 더 올라왔습니다. 자, 이동토에서 Y축으로 B.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도 핸들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 만들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